중년 이후의 흔한 어깨 질환. 사람의 어깨 관절은 쇄골에 연결된 견갑골과 견갑골의 관절 오목에 연결된 상완골로 구성되며 매우 넓은 범위의 관절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완골은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형근, 그리고 견갑하근이라는 네 개의 근육, 일명 회전근개에 의해 견갑골에 부착되고 어깨 관절은 가슴과 등, 목과 어깨에 다양한 근육에 의해 지지됩니다. 중년 이후에 흔한 대표적 어깨 질환에는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는데 이들 질환은 발생 위치가 비슷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증상과 진행 경과, 치료 방법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 힘줄이라고도 불리는 건은 근육의 끝부분과 뼈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질의 조직으로 근육의 힘을 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석회와 건염이란 상완골을 견갑골에 부착시키는 회전근개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석회질이 침착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석회성 건염의 치료 방법에는 진통소염제 투여나 스테로이드 주사, 흡입천자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 석회화된 병변을 직접 제거하기도 합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치료 후에도 방사선 사진상에 석회질 성분이 관찰될 수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제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십견. 오십견이란 견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관절 운동의 제한과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견관절 낭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십견은 50대뿐 아니라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흔하게 나타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십견은 가벼운 외상이나 운동 부족 또는 과다, 목 디스크나 어깨 질환 등 다양한 원인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십견의 주요 증상은 어깨 부위의 통증과 운동 제한입니다. 오십견의 통증은 경미한 통증에서 시작하여 점차 진행하면서 어깨가 저리고 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십견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은 팔을 앞으로 들거나 바깥으로 드는 동작, 팔을 돌리는 동작 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 위로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빗거나 감는 행위, 옷을 입고 벗는 행위,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행위 등 어깨를 움직이는 다양한 일상 동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십견의 증상은 1, 2년까지 지속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십견의 진행 양상은 점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밤시간에 통증이 나타나는 동통기와 거의 항상 둔한 통증을 느끼고 통증으로 어깨를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 어깨가 점점 굳어지는 동결기, 그리고 통증이 감소하면서 운동 범위가 다소 회복되는 해동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막이 염증으로 유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 치료와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착을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며
수술은 제한적으로만 시행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극상건 출구라고 불리는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 사이 공간에는 극상근의 힘줄과 어깨관절 점액낭이 위치합니다. 선천적으로 견봉 끝이 구부러진 사람이나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 그리고 어깨 부위의 외상이나 관절염 등에 의해 극상근 출구가 좁아지면 팔을 올릴 때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 대결절 사이에 주변 구조물이 끼이고 압박되면서 손상을 입게 되고 그 결과 다양한 어깨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충돌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점액낭의 손상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는 점액낭염, 염증에 의해 어깨의 관절낭이 유착되는 유착성 견관절낭염, 일명 오십견, 그리고 극상근 힘줄의 염증에 의해 석회 성분이 침착되는 석회화 건염이나 극상근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면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면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며 밤에 잠을 잘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염제나 주사요법,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등의 운동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은 충돌 자체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통해 염증이 있는 점액낭을 제거하고 좁아진 부위를 절제하는 관절경하 감압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돌 증후군에 의해 회전 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기도 합니다. 회전 근개 파열. 회전 근개 파열이란 충돌 증후군에 의해 극상근의 힘줄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회전 근개 파열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소염 진통제, 물리요법,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일상생활 동작 조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한 회전 근개 파열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의 정도와 어깨 기능 소실이 더 심해지므로 수술적 치료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의 궁극적 목적은 손상된 회전 근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 방법에는 피부에 절개를 가하여 시행되는 개방성 수술과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관절경과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시행되는 관절경 수술이 있으며 파열된 회전 근개에 대한 수술 과정은 회전 근개 주변 조직의 염증을 제거하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울퉁불퉁한 뼈를 다듬어내는 감압술과 실이 달린 특수 나사를 뼈에 삽입하고 파열된 회전 근개를 꿰매주는 봉합술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중년 이후의 흔한 어깨 질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